이제부터 일곱 명이 측정하는 일곱 가지 항목을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자신의 믿음의 분량에서 일곱 명이 측정해 합격점을 받을 수 있을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일곱 명이 측정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믿음대로 되라 했습니다. 믿음대로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과연 믿습니다 고백하며 기도한 대로 모든 것을 응답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진정 마음에서 믿어지는 참 믿음, 영적인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실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자신은 믿는다고 고백하며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습니다 했던 고백이 마음 중심에서 믿어지는 믿음, 즉 영적인 믿음의 고백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머리의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육적인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을 입술로 고백한다고 해서 그것이 참 믿음의 고백은 아닙니다. 그러면 영적인 믿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고 자신의 생각이나 지식에 맞지 않아도 아무런 의심 없이 믿는 믿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것을 믿는 믿음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믿음은 갖고 싶다고 해서 누구나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믿음은 여러분이 악을 버리고 성결되는 만큼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악을 버리고 성결되어 가는 사람은 그 입술의 고백도 진실해지지요.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스스로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무엇이든 구할 수 있고 자신이 지금 구하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믿음도 확고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만큼 하나님께서도 위로부터 영적인 믿음을 그 사람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비록 어떤 죄를 지어 질병이 왔다 해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를 사해 주시고 죄가 사해지면 질병이 떠나감을 믿지요. 그래서 철저히 통회자복하여 죄의담이 흘리면 그때는 마음의 치료의 확신이 옵니다. 하나님과 죄의담이 헐어지면 여러분 마음에 응답이 와요. 믿음이 와요. 믿음이 치료받을 믿음이 응답받을 믿음이 축복받을 믿음이 오는 거예요. 담이 헐어지고 나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영적인 믿음이지요. 이처럼 죄의 담만 흘려도 이제는 응답받을 수 있다는 영적인 믿음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항상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겠는지요. 무엇이든지 아버지 주세요 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냐 알았다 하고 턱 내려주십니다. 이에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에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시는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했지요. 그런데 이러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말씀했듯이 반드시 계명들을 지키는 행함이 있어야 하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은 하고 하지 말라 하신 것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버리라는 것은 버리고 지키라는 것은 지킬 때 자기 스스로도 책망할 것이 없으니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진리를 행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죠. 그래서 그 기뻐하시는 자녀에게 응답과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인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함께 따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행함이죠. 야고보서 2장 22절에도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여러분 영혼이 빠져나가면 뭐라고 그래요? 죽었다, 시체, 시체라고 말하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치 않으면 영적인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죄를 짓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입술로 믿습니다 해도 응답받을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은 결코 주어지지 않지요. 큰 문제를 응답받기 위해서는 큰 믿음의 행함을 내보여야 하지요. 기도의 양도 더 많이 채워야 하고 감사도 충성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내 믿음의 분량은 이만큼이니까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안주한다면 그 이상은 큰 축복과 응답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믿음의 분량을 뛰어넘는 믿음의 행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응답을 받으면 믿음도 한층 성장하지요.